어제 중국에선 일대일로 정상 포럼을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대해 의견을 나눴을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 윤석정 특파원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정상이 지난 3월 이후 7개월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푸틴 대통령을 나의 오랜 친구라고 부르며 자신이 집권한 10년 동안 42번이나 만났다고 친밀함을 과시했습니다. 我高兴地看到两国政府部门和有关的地方全力地落实我和总统先生达成的重要共识。 푸틴 대통령도 시 주석을 친애하는 친구라고 지칭하며 화답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국제정세가 신냉전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사태에 대해서도 양국이 공조할 가능성이 큽니다. 두 나라는 이번 전쟁 발발 후 친이스라엘 행보를 보인 미국 등 서방 국가들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아랍 국가들 편에 서서 중동 내 영향력 확대를 노린 포석이라고 보입니다. 시 주석은 또 1대1로 정상 포럼에 참석한 개발도상국 정상들에게 개도국과 함께 현대화를 이루겠다며 미국 견제를 위한 우군 다지기에도 나섰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